안녕하세요. 허그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느낌상으로는 장대 음봉이죠. 뭐5% 정도가 밀리는 음봉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, 아래 거래량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터지면서 떨어졌던 5%의 음봉은 아닙니다. 그냥 음봉이 좀커 보이기는 하는데요.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. 어저께보다 더 적게 터지면서 음봉 길이만 좀 커졌죠.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, 우리가 이런 데에서 들어가서 조금 올라가고 요 15,000원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죠? 14,900원까지 나왔어요. 14,900원까지 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, 이 정도면은 여기는 어느 정도 터치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가 선을 딱 긋는다라고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, 이 언저리 구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대충 좀 정리를 좀 시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좀 아쉽죠. 완벽하게 15,000원 안을 돌파해갖고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상태에서 좀 여유롭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일단 좀 아쉽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떨어지는 구간이 형성이 되었는데, 요 14,000원 라인을 이탈을 해버렸어요. 원했던 것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요, 14,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요 15,000원과 16,000원, 15,500원이죠. 요 라인 구간, 16,000원과 15,000원, 요 라인 구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일단은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이 음봉이 여기서 터지는 이런 음봉과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. 네,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일단은 요 구간에서 13,500원이라는 요 매물대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고, 11선이 있고, 이전에 형성됐던, 여기에서 형성됐던 지지 라인도 또는 반등의 구간으로도 역할을 좀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,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또 밀린다라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상승폭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15,000원, 16,000원에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일단은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 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더 큽니다.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18만 명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아, 생각보다 반등이 없었어요. 뭐 진단키트, 백신, 치료제 이런 쪽 전반적으로 해갖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조금 미비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18만 명입니다. 그래서 20만 명이라는 그 나름 상징적으로 볼수 있는 그 숫자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, 그때 그 상징성을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당장의 자리에서는 뭔가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. 우리가 우선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여전히 괜찮은 자리인 거고,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. 여기를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. 조정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여기 13,000원 언저리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14,000원과 13,500원 요 라인을 좀 강력하게 지지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거를 조금 한 번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급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액션이 나올 것 같죠. 그 말뜻이 뭡니까?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. 참고하시고요.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이 나왔는데,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물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기타 법인도 물량이 나왔는데 어떤 물량인지 그것도 조금 확실하지 않죠. 외인들이 조금만 들어오기는 했지만, 요거는 역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. 연기금 뭐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 조그만 물량이었고, 결국 이제 투신이 15만 주 정도 나가는 모습, 15,000 주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. 이 투신이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는지 아니면은 내일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지,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전히 15,000원 자리를 좀 매도의 자리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쯤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,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친구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고요, 아이디를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, HRB2019 입력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세요. 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거라든지, 아니면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은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린다, 좀 말씀드리겠고요.
그 다음에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이거 기억나시나요? 1년에 150만원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 기회가 뭐 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나도 이런 혜택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